칭찬이에요. 야리버전. 얘기 많이 해. 최근에 또 12월부터 말일쯤에 한번 했는데 야 넌 가서 지하 가서 내 아들이라야 해라 말했는데 대통령이 되게 속탈하고 좋으신 게 전화도 한 번씩 주시고 정말 아까 뒤가 없으시고 혼내실 때는 화끈하게 혼내시고 뒤끝도 전혀 없으시고 혼나본 적 있죠? 하루에 막 많이 짜면 15개씩 짜고 그랬으니까 일정 좀 줄여라 이러다가 나 쓰러지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뭐 걷자 이러시면서 남산을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둘이서 이렇게 걸으면서 학창시절 얘기 또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는 과정에 검찰총장 때 힘들었던 얘기들을 쭉 해주시면서 정치인으로 앞으로 살아갈 때 뭐 이런 필요한 덕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말씀을 주셨던 적도 있고요. 아, 술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제 대통령님이 되시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으니까 지시사항이야 옆에서 앉아서 듣는 것만 해도 너는 공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2019년 1월 달에 공개 오디션으로 이곳에 왔잖아요. 반드시 이분들로부터 저는 선택받고 사랑을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시에 탄강촌에 다니시는 아버지의 삶은 뭐 이렇게 보면 제 기억에 얼굴에 막 이렇게 탄이 묻으셔서 오셔가지고 있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고 제가 도시락 배달해서 아버지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제 세대들로 봤을 때는 더 옛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이게 사실 대통령실 업무라는 게 영광은 있어 보이지만 정말 발버둥 치는 삶입니다. 발버둥 치는 삶. 피곤해 타고난 겁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파병에 국민의힘 예비역으로 등록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일정을 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일정을 짜드려도 뭐 이렇게 카메라도 필요 없다 뭐 기자도 필요 없다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노량진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오니까 이렇게 노량진에서 학생들하고 밥을 먹으셨는데 옷에 이렇게 반찬이 묻고 이런 모습으로 나왔던 일도 있었고 후보로서 엄청 빠르게 학습 능력이 있어서 바뀌어 가시더라고요. 박정희 생각했을 때 우리 공화당에서 반대 집회를 하면서 엄청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비도 내렸는데 어렵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려오시면서 차에서 저희가 한 10분 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딱 10분 뒤에 하시는 얘기가 다음에 꼭 다시 일정을 잡아라. 그리고 그때는 꼭 환영받자 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가셨을 때는 엄청 환영받으시면서 했던 게 생각나고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우리 김종인 선대위 해체할 때 생각납니다. 그때 청주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차 안에서 선대위를 해체하면 안 된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화들이 빗발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께서 몰려오던 전화를 어느 순간 안 받고 전화기를 꺼시더니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단칼에 선대위를 다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이 정치권에 10여 년 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앞과 뒤가 다른 정치인들 많이 봤었거든요. 우리 대통령님 정말 앞과 뒤가 없으시고 혼내실 때는 화끈하게 혼내시고 뒤끝도 전혀 없으시고 사람들이 자꾸 불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대선 때도 그랬고 대통령실 와서도 마찬가지인 게 인터폰으로 회사처럼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슈가 터지면 청년 관련된 제가 팀장이었으니까 부르십니다. 뛰어내려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시고 또 자기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얘기 들어주시고 되게 소탈하시고 되게 따뜻하면서도 하여튼 소통 잘 되시는 분이다. 혼나본 적 있죠? 왜 혼나냐면 일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이게 시간 간격이 그날 그날 따라 유동적으로 또 이렇게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혼난다 해서 막 엄청 제가 그래도 행정관들 중에 그 안 혼난 편에 속하는데요. 다만 이제 뭐 좀 너무 많이 잡지 마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루에 막 많이 짜면 15개씩 짜고 그랬으니까 일정 좀 줄여라 이러다가 나 쓰러지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되셨던 신분이셨는데 제가 한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모셨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린 참모고 뭐 열심히 했지만 하여튼 제일 막내 중에 한 명이거든요. 팀장급으로 보면. 근데 그날따라 수원에 갔다 올라오시다가 갑자기 쉬시면 되는 시간에 남산으로 차를 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한번 걷자 이러시면서 남산을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둘이서 이렇게 걸으면서 학창 시절 얘기 또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는 과정에 검찰총장 때 힘들었던 얘기들을 쭉 해주시면서 정치인으로 앞으로 살아갈 때뭐 이런 필요한 덕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시간 정도 걸으면서 말씀을 주셨던 적도 있고요. 또 그날 저녁에는 토리가 좀 아팠어요. 그 토리가 아파서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셔서 밤 10시쯤이었는데 토리를 안고 토리를 위로하느라고 한 20분 이상을 쓰시더라고요. 토리야 뭐 많이 아팠지. 아빠가 바빠서 이렇게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이시지만 한 명의 사람이고 또 진짜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이 되게 짧게 말씀드린 인터뷰니까 여러 부분들에서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분이셨습니다. 술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 지방 일정을 가게 되면 이제 1박 2일이면 숙소를 잡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 만나야 될 분들을 리스트를 주십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분들을 모시는데요. 그 모시면 간단하게 이제 뭐 맥주라든지 뭐 소맥을 한잔 하잖아요. 그럼 항상 옆자리를 비워두셨어요. 그래서 꼭 저보고 앉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대통령님이 되시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으니까 지시사항이야. 옆에서 앉아서 듣는 것만 해도 너는 공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술도 제가 많이 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먹는 방식하고 좀 다르셔서 조금 많이 따르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반잔으로 먹는 타입인데 대통령 그보다 한 7부에서 8부 정도 따르시니까 그 소맥 맛은 70점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셔서 뭐 간단하게 맥주 한잔뭐 먹거나 하면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이제 옷도 편안하게 입으시고 뭐 그러십니다. 늘 하시는 얘기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길게 보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치를 할때 분명한 나중에 누군가 알아주게 되고 더큰 자산으로 남을 거다 이런 말씀들 주로 많이 해주셨어요. 영광스럽게도 하여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가지고 뭐 그래 어떻게 할 거냐 뭐또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공정하게 경선하는 거고 다만 그 지역의 수건 사업들 뭐가 필요한지 쭉 보고 우리가 진짜 국가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분들 내가 그 작은 작은 지역까지 다볼 수가 없으니 이렇게 알리고 또 그런 데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뭐 이렇게 거만을 떨거나 또 위에 우세에 있는 자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런 혜택은 없으니 다만 네 진심대로 배운 대로 나한테 본 대로 우리 함께 한 대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증명받고 신뢰를 회복해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 자체가 강우병 시위로 엄청 그 당시에 이렇게 막 휩싸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들이 이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거랑 좀 달랐어요. 그래서 강우병 시위를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학교의 소모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참여하게 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된것 같고 첫 시작은 손수조 당시 미래세대 위원장일 때 미래세대 위원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위 말해서 부모님이 아주 잘 사는 집안의 자제도 아니고 뭐 엄청 훌륭한 또 백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사실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 강부셔가지고 그 산업화의 중심에 어떻게 저도 탄강촌에서 컸었거든요.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컸었는데 폐강을 해서 이제 제가 그 동네에서 시내로 나오게 됐는데 평당원으로 들어와서 스텝 바이 스텝을 정당인으로서 다 밟아온 그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 이 대가가 있는 이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걸 청년 당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와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송파병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2019년 1월 달에 공개 오디션으로 이곳에 왔잖아요. 지금도 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는 정말 어린애가 왔다고 실망하고 뭐 갈시하고 이런 분들이 초반에는 엄청 많았어요. 반드시 이분들로부터 저는 선택받고 사랑을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도 매일 새벽 4시 반 5시에 나와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그 당시에 모였어요. 이 젊은 당협위원장을 한번 손잡아 주시겠다고. 선거 한달 넘겨놓고 이제 전략공천으로 와서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난 4년이란 시간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탄강촌에 다니시는 아버지의 삶은, 뭐, 이렇게 보면, 제 기억에 얼굴에 막 이렇게 탄을 묻으셔서 오셔가지고, 입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제가 도시락 배달해서 아버지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문경 시내 점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점촌으로 이제 가은읍이라는 데서 이사를 나가서 아버지가 한 3년 정도는 직장을 못 잡으셔가지고 좀 고생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건설업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집안 살림을 좀 좋아졌던 것 같고요.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더 뭐랄까 제 세대들로 봤을 때는 더 옛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뭐 살아가는 지역이 그래서 그랬는지 뭐 지불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문화 자체가 좀 이렇게 옛날 문화를 많이 좀 경험할 수 있었고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이게 사실 대통령실 업무라는 게 사실 뭐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영광은 있어 보이지만 정말 이 발버둥 치는 삶입니다. 발버둥 치는 삶. 그래서 새벽에 한 5시쯤에 나와서 출근하면 그날 수석님과 비서실장님 이제 회의들 하기 전에 또 저희들 이슈들을 정리해서 또 보고 드리고 또 저녁에는 이 소위 말 네트워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청년들 만나서 뭐 밥이라도 한 개 사주고 술이라도 한 끼 먹으면 집에 들어오면 한두 시거든요. 뭐 쉬고 또 나가고 뭐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삶이다 보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참 소중하게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만들어진 정부였고 피부는 타고난 겁니다. 술 많이 먹으면 피부 더 좋아져요. 저는.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으니까요. 나경원 의원님이라든지 원희룡 장관님이라든지 박민식 장관님 뭐 다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밑에 있는 이용 의원 우리 또 배현진 의원 뭐 이런 분들 특히나 또 민주당으로 가도 좀 속상해할 때가 있지만 뭐 장경태 선배라든지 저기 우리 전용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저랑 아주 오래된 관계예요. 그래서 청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장해찬 최고위원하고도 거의 매일 한 통씩 통화하고요. 각 세대별로 맞춰서 또 배울 것들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상의 드릴 내용들도. 한번씩 연락하고 지내긴 하는데 예전처럼 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는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저는 이제 그들을 비록 응원해 줄 수는 없고 또 그들이 마냥 성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옛 동료였고 또 그런 차원에 봤을 때 본인들한테 주장하자고자 하는 또 국민들로부터 자기네들이 지지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